샤이니 컬러즈는 100% 스토리의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알에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커뮤니티,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그랜드까지 샤이니 컬러즈 콘텐츠, 그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그랜드 스토리. 이번 시간에는 오직 언니만을 바라보는 쌍둥이 여동생, 쌍둥이 언니를 무지 잘 챙기는 하이바랑 여동생 오사키 아마나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すみません。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アルストロメリアじゃない、アマナ。 그랜드에 참가가 결정된 아마나. 우승을 위해 레슨에 힘을 쓰지만 트레이너에게 계속 지적만 받습니다. 그랜드는 개인전,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는 것은 알스토로메리아가 아닌 아마나 혼자. 그렇게 알스토로메리아로서의 얼굴이 아닌 아마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랜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지속적으로 알스토로메리아로서 활동해온 아마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마나가 아이돌을 시작한 이유는 탱가짱의 귀염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바람은 치유키와 함께 알스토로메리아라는 유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닛으로서 같이 활동해왔지만 탱카는 아이돌을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이 직접 해보겠다는 식으로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탱카가 자신한테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탱카를 넘어 치유키랑 같이 셋이서 하는 아이스토로메리아가 너무 좋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한 아마나. 쭉 아이스토로메리아로서 있고 싶지만 그랜드에선 그럴 수 없고, 그랜드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려면 아이스토로메리아가 아닌 개인의 길을 나아가야 하기에 고민하는 아마나. 두 사람이라면 그 답을 찾았겠지만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깊어져갑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다른 멤버들은 물론 신뢰하는 프로듀서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 사과만 합니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활동하는 아마나. 하지만 그 모습은 마음속으로 고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더 필사적으로 숨기는 모습이었죠. 평소 모습은 항상 밝은 아마나지만 한번 고민을 품게 되면 애써 밝은 척하며 아무렇지 않아 하는 식으로 고민을 숨기지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그런 고민을 잘 눈치채주는 프로듀서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욱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숨기려고 하지만 이미 프로듀서는 아마나의 고민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프로듀서지만 오히려 더욱 철벽을 치며 숨기려는 아마나. 자신을 신뢰하던 아마나가 이런 식으로 숨기려 하니 애써 캐묻지는 않기로 하고 고민이 생기면 상담해달라는 말을 하며 헤어집니다. 그렇다고 쉽게 상담을 하는 아마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은 더욱 말할 수 없기에 더욱더 숨기려 하고 제발 프로듀서가 눈치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보입니다. 오네가이, 프로듀서상, 고레이조, 기즈카나이데. 기분 좋게 전화를 마친 프로듀서, 기운이 없는 아마나에게 딱 좋은 일을 받았기에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프로듀서는 사무소로 달려갑니다. 오퍼의 내용은 유명 해외 브랜드에서 패션쇼 출연으로 아마나를 직접 지목. 패션은 아마나의 특기 분야이기도 하고 오직 아마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멋지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프로듀서는 말합니다. 아마나는 멋진 일을 가지고 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아마나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프로듀서, 제대로 기뻐하는 모습인가 고민하는 아마나. 알스토로메리아가 아닌 오직 아마나 앞으로만 온 일. 모두 아마나다움을 알고 있지만 아마나만이 아마나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척 할 뿐, 진짜 아마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스토로메리아가 아닌 아마나 개인으로 쌓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뇌하는 아마나. 이번 오퍼도 자신 없었지만 이대로 주눅들고 있을 수 없기에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아마나는 연습에 들어갑니다. 아마나 히토리데 도스타라 이노. 그런데 예선 종료 후, 사실 프로듀서 앞에서 아무런 척 하지 않았지만 예선 직전 아마나는 혼잣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나의 생각은 존중하고 싶지만 아마나를 도와주고 싶은 프로듀서, 그날 저녁 아마나를 혼자 불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아마나 걱정이냐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는 아마나. 그런 아마나에게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나 자신은 지금 넘어야 할 벽이 있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런 상냥함은 지금의 아마나에게 있어서 응석 부리고 싶어지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계속 응석만 부려서는 나아갈 수 없으니 자신에게 상냥한 말이 아닌 따끔한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말하겠지만 지금 아마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지금의 아마나는 마치 마음속으로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더더욱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 프로듀서. 사실 아마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순간 그대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아닌 척꾹 참고 연기를 해왔던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척 스스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혼자서 하는 것이 괴로워졌고 계속 남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았기에 계속해서 숨기려 했던 아마나. 그렇기에 자신은 치사하고 무책임한 아이라면서 자책합니다. 분명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상냥하게 위로하는 프로듀서. 그것은 치사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아마나라는 타이틀에 부응하기 위해서의 노력이라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쪽을 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마나도 받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고. 그런 아마나라면 분명 실패하고 실망시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프로듀서는 전부 받아주겠다고 답합니다. 상냥한 프로듀서의 말에 아마나는 조금 음성을 부려보기로 합니다. 패션쇼 오픈 무대에 앞서 아마나는 프로듀서에게 저번 일의 덤으로 자신의 싫은 점을 더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분데 유노와 쪼또 나아って 간지다けど 아마나 다이타이노 코토와 렌슈 스레바 소코소코 데키차우데쇼 네헤헤 호라 기요 빈보 때 야츠 いつも 다이타이 데키차우から 메에차 우치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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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でも できない。超えられない。みたいなことが起こっちゃったらどうしようっていつもどこかで思ってたの。だからね、できるようになりたくて死ぬ気で一生懸命頑張るとかそういうこともやったことがなくて。 きっとやりたくなくてちょっと頑張ればできる知ってることの中でずっと止まってたでもねやってみようかなってやっと思えたのプロデューサーさんに泣かされた日に 여태까지 계속 도망치거나 할수 있는 척 연기를 하며 억지로 해내오던 그 시절. 계속 도망쳐왔지만 이제야 드디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아마나. 실패하는 것은 무섭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은 또 두렵지만 분명 프로듀서가 마지막까지 함께 올려줄 것이라고 믿기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금이 바로 오사키 아마나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패션쇼에서 모든 것을 선보이겠다고 프로듀서에게 말합니다. 아마나는 탱크랑 치유키랑 같이 있고 싶고 프로듀서랑도 같이 있고 싶으니 그러니 평범한 아이돌이 아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아이돌이 되어 그 두 명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나의 굳은 결의를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프로듀서. 슬슬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자 아마나는 최고로 즐기고 오겠다고 말하며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란드 종료 후 아마나와 함께 디프리에 나온 프로듀서. 조금이지만 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이돌로 한 발자국 나아간 아마나. 그렇게 디프리 중 아마나는 프로듀서에게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나의 첫사랑은 유치원 시절 같이 노는 정도는 아니고 당번이 있을 때 도와주거나 낮잠을 잘 때 잠깐 눈을 마주치며 웃는 정도로 깊지 않지만 사이좋은 친구. 그 아이가 아마나에게 고백했을 때 아마나의 대답은 당연 첫 번째는 탱카였고 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탱카가 있기에 한번 거절했지만 그런 아마나가 좋다고 말하자 그 아이에게 반했던 그 시절의 아마나. 어째서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냐고 묻는 프로듀서. 둔감한 프로듀서에게 아마나는 요망한 표정으로 프로듀서가 더욱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했기에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아마나의 그랜드 커뮤는 끝이 납니다. 프로듀서さんは やっぱり ずるいな. そんなの 決まってるのに. こういう時ばっかり察しが悪い. ちゃんと教えるから ちゃんと考えてね. アマナのこと知ってほしかったからだよ. 이번 아마나의 그랜드 스토리는 아마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품고 있던 고민과 항상 개인 스토리에서 보여주었던 애써 밝지만 위태로운 모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나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탱카짱의 귀여움을 모두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시작한 아이돌 활동이라 그런지 초기는 많이 헤매고 탱카가 혼자 자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서러움과 함께 탱카가 멀어지는 것 같은 무서움도 느꼈죠. 현재에 와서는 탱카를 넘어 치유키까지 해서 세 사람이 가족처럼 항상 같이 있고 데뷔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이 활동하며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온 만큼 셋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아마나에게 있어서 그랜드 오디션에 혼자 나가고 더 나아가 아마나다운과 아마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했을 때 남들에게 주는 실망이라는 공포를 중심으로 아마나의 윙크 때부터 품고 있던 고민을 잘 스토리로 이었고 그것을 넘어 그 고민과 공포를 잘 해소해주는 스토리였습니다. 사실 아마나 이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자서 어려운 무언가를 한다라든지 남들에게 자신다움을 보이면서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꽤 힘들고 그런 모습과 고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런 척하며 연기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당장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안 그런 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마나의 성격과 현실적인 고증의 고민을 잘 섞어서 잘 표현하는 스토리가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